찍었다. 그거 안 찍었다. 사진 안 찍었다. 사진. 경대는 어떻게 하게 됐나요? 13년 전이었나요? 3학년에 반장을 맡게 돼서 알게 됐어요. 친하진 않았고요. 경대 첫 이미지. 공부 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. 끝인가요? 역시 반장이라 그런지 리더십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경대 운동. 그건 잘 모르겠는데. 조금 많이 했잖아요. 아 그랬나요? 와 잠깐만. 부평 태베즈라고 다 말해놨는데. 맞아, 축구 왕이었던 것 같아. 아 늦었어. 20대 경대, 중학교 때 경대와 다른 되게 어른스러워진 것 같고, 물론 외모도 같이 어른스러워지고. 그거 중요합니다. 어른스러워졌다는 게 성숙해졌다는 건지 그냥 노안이 됐다는 건지 고민하지 마세요. 아 네. 좀 더 밝아진 것 같은 느낌도 있고, 그렇게 막 속까지 알 만큼 자주 만난 사람은 그랬던 사이는 아니라서. 어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보지 않았나요? 최근이요? 네. 내일 날씨 더울 때 봤죠. 그때 가베 한잔 하고 또 보게 되네요. 세 번째 시간이네요. 경대가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없구나 아직도. 아직도라니 잠깐만. 그러지 마. 경대가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는 네. 내가 생각했을 때 일단 너무 바빠. 아 바쁜 거? 너무 바쁘고 유튜브 하랴, 회사 다니랴, 운동하느랴, 연애할 시간이 없지. 여자에게 인기가 없어서 안 하는 걸까요? 어떻게 대답을 해야 잘했다고 아 경대 정도면 괜찮지. 그, 아, 그, 그럼 진짜 팩트인가요? 네. 아 잠깐만요. 여기 눈 좀 마주치고 얘기하실래요? 정말인가요? 네. 아 근데 진짜 썸 타는 사람도 내가 봤을 땐 경대가 눈이 높아. 아 그렇지 않습니다. 아닙니다. 눈이 높은 것 같아요. 몇 번 사적인 대화를 해봤는데 눈이 좀 약간 자기 발로 지 발로 복을 찬다는 스타일일까요? 아 근데 진짜로 썸 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.
지금 없는 거잖아. 어. 그대가 딱 보고 어? 꽂혔던 사람도 없었어? 그런 건 많죠. 그런 건 많은데 그 사람한테 한번 시도는 해봤습니까? 이제 그 사람들 약간 각을 재면 각이 안 나와서 포기하고. 그지. 그래서 그렇지. 일단 다 찔러봐야지. 아, 다 찔러봐야 돼? 일단 표현, 익스프레션 먼저 하고 딱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이 오고 아, 별론가? 아니, 찌르고 아니 말고 이렇게 하는 거지. 아, 잘못하고 있었네. 그 상대는 지금 자기가 상대한테 마음에 드는 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재고 아,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러면 안 돼. 아, 그러면 안 돼. 아. 혼자서 약간 혼자 썸 타고 혼자 결혼하고 그쵸. 혼자 손주 보고 막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지. 약간 29년이죠? 괜찮아요 아직. 남자 나이 30부터라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구색을 해봅시다. 혹시 주변에 없나요? 소개시켜줄 사람? 주변이요? 네. 아, 이 정도 친구면 어? 근데 어울릴 것 같은데? 그건 끝나고 말해줄게. 아, 좋다. 아, 왜 이거 있는 것 같아. 오케이. 약간 아니 데이트의 성진 가로수길 그대여다니 영광입니다. 아, 약간 금손 남사친 컨셉으로 간 건데 그 대성공인 것 같아요 컨셉은. 근데 이제 영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. 약간 좀 업데이트하게 나오지 않나요? 아, 잘, 지금 되게 잘 나오는데. 잘 나오니까? 네. 약간 이성경 같이 나오는데. 뻘쭘하게 만들기. 미쳐나봐.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? 오늘 네? 제가 네. 쏩니다. 뭐 드시고 싶으세요? 저는 일단 고기가 먹고 싶네요. 아, 그러면은 소고기 먹으러 갈까요? 참? 야끼니쿠. 그게 뭐예요?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. 야끼니쿠라고 일본에 일본식 그 불판에다 조그맣게 굽는 신사역의 맛집 있다면서.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? 그 뭐지? 규카츠 같은 건가? 그 규카츠는 아닌데 규카츠도 사실은 야끼니쿠의 한 종류지 않을까요? 아, 그런가요? 야끼니쿠가 그냥 구워먹는 고기란 뜻이라서. 나는 좋아요. 좋습니다. 다음에 또 뭐 같이 하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저 컨텐츠? 운동 한번 배워보고 운동? 싶습니다. 네. 좋다. 주말에 또 한번 그러면은 잘못 뱉었나? 홍대 쪽으로 가면 되나요? 네. 근력을 제가 키우고 싶은 게 이번 연도 목표라서 한번 운동을 해볼까 합니다. 그러면은 2월 달에는 한번 운동 콘텐츠로 같이. 2월이요? 네. 1월에 할까요? 아, 2월에 합시다. 1월 좀 바쁠 것 같아가지고. 3월에 할까요? 아, 3월에 왜? 갑자기 운동하려고 하니까. 아, 너무 급해요? 아니다. 네. 2월에 한번 설 끝나고 갑시다. 잘못 뱉었나? 오케이. 이제 고기 먹으러 가자. 그래.